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조연아입니다. 오늘의 주요 입시 정보로 문을 열겠습니다. 주요 입시 정보 첫 번째입니다. 해마다 증가했던 수시 모집 학생부 종합 전형 비율이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대입을 치르는 2019학년도부터는 정체되거나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앞으로 대입 수시 모집 정책 기조를 학생부 종합 전형의 양적 확대에서 내실화로 바꾼다고 하는데요. 일부 대학의 비율이 60% 수준에 이르는 등 더는 학생부 종합 전형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학들은 이달 말 확정될 2019학년도 전형 계획에 이러한 기조 변화를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 비율을 유지하거나 소폭 줄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해당 사실을 뒤늦게 파악해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율이 어떻게 될지 확정안이 발표되는 대로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요 입시 정보 두 번째입니다. 의대 등 이른바 선호학과 정원의 절반 이상을 지역 출신 고교생으로 선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교육부는 우선 학부모와 학생들이 선호하는 의대나 지대, 한의대에서 해당 대학이 위치한 지역 고교 출신을 선발하는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015년 시행된 지방대 육성법은 의대와 치대, 한의대의 지역 고교 출신을 30% 이상 선발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이 규정 덕분에 전국 23개 의대 신입생 가운데 지역 고교 출신은 2014학년도 29%에서 지난해 42%까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낮은 대학들이 있는데요.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역인재 선발 권장 비율을 더 확대하도록 법을 개정하거나 대학 재정 지원 사업과 연계해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능 최저 기준을 하향하는 등 입학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요. 추후 결과에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주요 입시 정보 마지막입니다. 교육부가 올해부터 3월 14일을 수학과 친해지는 날로 정했습니다. 이를 기념해 각 학교에서는 해당 주간에 수학과 친해질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는데요. 교육부는 매년 3월 14일을 수학과 친해지는 파이데이로 정하고 각 학교가 수학의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학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자신감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요. 3월 14일이 원주율 파이의 근사값인 3.14와 비슷해 이미 유럽이나 미국 등 서유럽에서는 파이데이로 부르며 수학과 관련 기념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 교육을 위해 수학 교구를 활용한 활동과 탐구 중심 수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재밌는 수학 교육을 위해 수학 체험 행사, 수학 탐구 대회 등 수학과 친해지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입시 정보 전해드렸고요.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지금 시작합니다. 새롭게 단장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최고의 진학 선생님 세 분이 동시에 학생들의 성적과 비교과를 입체적으로 상담해 주실 텐데요. 먼저 진학 상담을 함께해 주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을 소개합니다. 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최강의 멘토 세 분이 함께하는 입체적 상담 준비돼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선생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배재고 진학진로 부장이신 이정영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배재고등학교 교사 이정영입니다. 교무실에 요즘 그 3학년 학생들이 찾아오는데요. 이런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됐으니까 수능에 전념하겠다. 각오를 다지는 건 좋은데 그러면서 뭐 봉사활동이라든가 아니면 독서라든가 하는 그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비교과 프로그램에 예전보다 그러니까 1학년이나 2학년 때부터 좀 참여를 좀 덜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이 꼭 대학을 가기 위한 것이라는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꾸준하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가정하에 대학에서도 그런 내용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학년이라고 해서 그 비교과 프로그램에 너무나
빠지지 말고 뒤에서 이렇게 뒤에 쳐다보는 그런 시각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열심히 끝까지 3학년 1학기 때까지 마무리를 잘 해가지고 입시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진고등학교 안성환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진고등학교 안성환입니다. 요즘에 날씨가 조금 추워졌다고 해도 봄은 봄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따뜻함을 느끼는데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날씨를, 그러니까 그 계절을 익히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태도의 변화를 가지고서 그 계절의 변화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3월 달에는 학생들의 눈빛이 아주 초롱초롱하고 정말 의욕에 불타가지고 뭔가를 해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는데 3월 모평 끝나고 4월 모평 끝나고 중간고사까지 보고 나면 점점 학생들이 시들어집니다. 그러면서 뭔가 꼼수를 생각하게 되고 어떤 확률도 아주 낮은 그런 케이스에 도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입시에서의 가장 큰 정석은 끝까지 달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능 성적표를 받아들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정시가 끝날 때까지 수시건 정시건 끝까지 같이 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3월 달에 가지고 있는 그 열의를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3월의 다짐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천하늘고등학교 정주원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인천하늘고등학교의 정주원입니다. 올해 제가 1학년을 맡았는데 오늘 전달사항이 뭐 학술동아리 신청, 동아리 신청 면접, 동의서, 방과 후, 뭐 특성화 프로그램, 학교폭력 예방교육 상당히 전달사항이 많습니다. 2학년, 3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야 될 일들이 되게 많고 또 그걸 체크하는 일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좀 체크해서 학년 초에 준비를 잘 하신다면 그것이 뒤에까지 이어진다면 아마도 이제 좋은 결과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 하루 마무리하면서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요, 수험생들과 고등학생들을 위한 수시방송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문의전화 02-311-5441-2번으로 해주시고요.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세 분이 동시에 입체적으로 상담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학생의 상담 신청서 살펴볼까요? 첫 번째 학생은요, 전남대 생물공학과 창의인재 종합 전형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장래 희망은 생명공학자고요. 좌우명은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입니다. 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해주시죠. 저는 생명공학자가 되고 싶은 학생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학생 3월 모의고사 가채점을 매겨봤을 텐데요. 글쎄, 잘 본 것 같아요? 생명 빼고는... 아직은 더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오늘 상담을 네. 위해서 네, 선생님들이 뽑은 우리 학생의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학생의 키워드입니다. 착실한 학교 생활, 생명과학 성적 향상, 전공 역량, 편차가 큰 전공 지향성 등의 키워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의 키워드를 살펴봤는데요. 정주원 선생님은 어떤 키워드를 제시해 주셨나요? 예, 저는 이제 착실한 학교 생활과 그다음에 편차가 큰 전공 지향성, 적합성, 그다음에 부족한 독서를 제시를 했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활동 내용들을 보니까 학교 생활 상당히 열심히 하고 모든 행사들을 참여하면서 그것에 대한 고민들을 좀 적혀져 있었는데 적혀져 있고요. 또 편차가 크다라는 건 1학년 때는 그런 이제 전공 탐색에 대한 내용들은 하나도 없다가 갑자기 2학년 때 전공 탐색, 전공 연구까지 한꺼번에 쓰다 보니까 이 부분이 되게 편차가 되게 크게 보이면서 약간 자기적인 느낌도 드는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적 능력을 보여준다는 건 호기심에 대한 관심을 갖는 독서를 봤는데 그래서 생명공학이 많다라는 거 강조하고 또 생활기록부를 보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독서가 좀 부족한 것으로 좀 나타내서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네, 우리 안성환 선생님께서도 어떤 키워드를 제시해 주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전공 역량과 교과, 비교과라고 키워드를 제시했는데요. 학생 같은 경우에 저도 정쌤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진로 부분에 대한 그 설정은 상당히 잘 되어 있지만 심도에 있어서 좀 얕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전공 역량이라는 부분이 첫 번째 키워드였고 교과 같은 경우에는
학생의 성적대 자체가 매우 우수한 성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주 생명공학에 대해서는 그래도 성적이 좀 좋은 편이었단 말이죠. 하지만 이게 생명공학 원과목에 해당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심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3학년 때 만약에 생명공학 2과목을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의 교과 성적에 대한 뒷받침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의미였었고, 세 번째에서 비교과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진로 부분에서는 상당히 후한 점수로서 무언가를 좀 탐색하고 있다라는 그 모습이 보이지만 그 뒤에 내가 이 전공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동아리 활동이나 내지는 세특 관리를 했다라는 그런 역량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비교과를 세 번째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이 전남대 생물공학과 창의인재종합 전형인데요. 희망대학의 성적 준비도에 대한 선생님들의 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정주원 선생님은 60점, 안성환 선생님 70점, 이정영 선생님 80점 주셨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해주신 평가는요, 합격 가능성이 아니라요, 현재까지 준비 사항에 대한 평가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살펴볼까요?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 4.17등급, 수학 3.32등급, 영어 4.5등급, 과학 3등급으로 국수영과 평균 3.69등급을 받았습니다.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5에서 5에서 4, 3등급으로 성적이 향상됐고요. 수학은 1학년 때는 3등급에서 3.43에서 3.57등급으로 약간 하락했습니다. 영어는 5, 4, 4, 5등급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의 3월 모의고사 가채점 점수를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3등급, 수학 가형 4등급, 생명과학원 1등급, 화학원 3등급이 예상되고요. 절대평가로 성적을 평가하는 영어는 5등급, 한국사는 4등급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국수탐 성적 평균의 3등급이 예상됩니다. 작년 11월 모의고사와 비교해보면 국어는 5에서 3등급으로 상승했고요. 수학은 계속 4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6에서 5등급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앞서 이정현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 준비도를 80점을 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의 특징과 전략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죠. 예. 제가 성적을 가장 후하게 줬습니다. 사실 아직은 2학년을 마치고 온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아직 남은 학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가능성을 열어두고 점수를 좀 후하게 줬는데요. 성적을 좀 분석해보면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좋은 성적을 받은 교과가 3등급의 과학입니다. 그리고 영어는 4.5등급으로 가장 저조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아마 자연계에서 아무래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교과목인 과학과 수학 성적이 다른 교과목에 비해서 좀 더 상당히 우수한 그런 편이고요. 2학년까지의 성적을 바탕으로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지금 남은 3학년 1학기를 이제 교과 성적에 대한 그 전략을 좀 분석을 해보면 수학과 영어 교과 성적을 모두 3등급을 목표로 학습을 하는 것이 좀 좋겠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특히 그 영어 교과에서의 성적 상승은 대학을 입학하게 되면 보통 그 전공 관련 수업이 원서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할 저는 과제라고 보여지고요. 과학 교과는 이제 우리 학생이 2학년 2학기 때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등급을 좀 유지하거나 또는 최소 2등급 이내의 성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모의고사 분석에 앞선 학생에 대한 한 가지만 저도 질문을 좀 하겠는데요. 우리 학생의 그 장래 희망이 그 생명공학자이잖아요. 근데 생명공학이라는 것은 화학공학과, 자연계열에서 화학공학과 다음으로 상당히 학생들이 선호하는 그런 학과인데 혹시 수시 지원할 때 생명공학이 아닌 다른 학과의 지원을 고려해 본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생명공학자 말고요. 생명교육 쪽도 한번 생각해 보긴 했는데요. 예. 생명교육도 생각을 해보셨어요? 그러셨군요. 네. 지금 모의고사를 보면은 우리 학생이 그 11월 학력평가 성적이 평균 4.33등급이었거든요, 작년. 근데 올해 그 3월 학력평가는 물론, 아직 가채점 가지고만 하는 거지만 사실 한 3등급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1월 학력평가 성적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전체적으로 많은 성적 향상이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수능 성적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래도 모의고사 대비 전략을 살펴본다면 기본적으로 수학 가형은 3등급, 그 과학 탐구는 평균 한 2등급 정도 이내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하고 학습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전남대학교 창의인재종합전형의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데요.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 등급 합이 11등급 이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그 3월
학력평가 성적 가채점 결과를 기준으로 하면은 전남대학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하지만 수시에서 합격한다는 건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아까 우리 그 안성환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시까지 남은 수능까지 꼭 끝까지 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목표 등급을 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학습을 해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3월 학력평가 성적을 가지고 가채점 가지고 한번 전년도에 이 성적이라면 과연 정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 가능할 수 있을까라고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물론 이제 영어를 이제 포함한 성적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정도 성적이면 사실 목포 해양대 정도 환경생명공학과 지원이 가능할 정도로 좀 보여집니다. 네, 우리 이정현 선생님께서 수학과 영어를 3등급으로 목표로 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전형, 전남대 생물공학과 창의인재종합 전형인데요. 희망대학의 비교과 준비도에 대한 선생님들의 점수를 볼까요? 네, 정주원 선생님 60점, 안성환 선생님 70점, 이정영 선생님 85점 주셨습니다. 자, 안성환 선생님 비교과 준비도를 70점을 주셨어요. 우리 학생의 비교과의 장점과 단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리 학생의 비교과 중에서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전공하고 연계된 독서를 하게 되면 조금 더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약점으로는 생명과학 동아리 활동에 대한 심도를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이 없다는 그 점으로 뽑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비교과에서 강점과 약점을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진단 이유에 대해서도 조언해 주시죠. 네. 우리 학생이 독서가 사실은 강점이라기보다는 저는 가능성을 보고 강점이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비교과 주제어 가운데서 조금 더 보완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좀 더 학생의 그 어필을 할 수 있는 강점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의 강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독서 같은 경우에 2학년 1학기 때 생명과학 원과목을 수강을 했습니다. 교과에서요. 그런데 세특사항에서 상당히 독서하고 연관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 내용들이 있었는데 선생님 멘트 가운데 이런 멘트가 있었습니다. 유전 단원에서 가계도 분석을 학습할 때 기본적인 원리를 중요시하고 다양한 가계도 상황에 적응하고 응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이런 부분이나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았던 파브리병이나 라포라병 등 희귀 유전병에 대해서 찾아보는 열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기록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이게 세특사항에서 기록이 그친 것이 아니라 학생이 2학년 때 썼던 그 독서 기록 가운데서도 하리이라의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그런 걸 통해서 그 책을 통해서 유전자 조작을 통해 유전자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런 멘트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 좀 더 생명공학을 지원하기 위한 동기로서는 충분히 학업 과정에서 독서까지 연장된 확장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훌륭한 연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아쉬운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인이 생명과학에 대해서 무언가를 했다라는 그 심도 있는 그 시도가 좀 아쉬웠다라는 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독서 내용에 대해서 3학년 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전공 관련된 그런 독서를 해주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에서 가능성이라는 부분을 열어놨고요. 그리고 자율동아리 개선 같은 걸 통해서도 충분히 이 부분은 커버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더군다나 좋은 부분이라면 생명과학 2 부분을 교과에서 선택 과목으로서 선택을 해서 3학년 1학기 때 이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럼 안성환 선생님께서는요, 우리 학생의 비교과를 어떻게 보완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아, 저요?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조금이라도 학교 교육 과정 안에서 이수할 수 있는 그 내용들로 비교과를 채워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방과 후 학교 활동에서라든가 내지는 어떤 그 뭐랄까요? 다양한 수상에서라든가 동아리 독서 같은 것도 있을 텐데 화면을 조금 더 보면서 살펴보시게 되면 수상 내역 같은 경우에 심도를 밝힐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2학년 때 생명과학 교과의 성적이 매우 좋았지만 적어도 다른 과목은 아니더라도 3학년 때는 조금 더 과학 경시대회 특히 생명과학 부분에서의 입상 실적이 있다거나 내지는 경시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조금 더 자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학생부에 좀 녹아났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율활동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상당히 책임감도 있고 뭔가 조직에서의 어떤 소금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학생으로 보이는데 학급 내 스터디 활동이나 내지는 학급 내에서의 어떤 멘토링 활동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인의 친화력이나 리더십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사례를 조금 더 발굴할 수 있는 쪽으로 보강을 했으면 좋겠고, 동아리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율 동아리 활동 같은 것들을 자체적으로 조직해서 한 번 더 마무리할 수 있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독서에서 설명을 했다시피 세특하고 연결된 독서가 사실 이 학생에게는 가장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생명과학 2 부분을 이수를 하고 있다라면 훨씬 더 좋은 방향일 것이고, 담당 선생님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한 권 혹은 두 권 정도의 관심 분야라든가 연계된 전공 독서 같은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이것들이 과목 독서에도 기입이 되고 세특 사항에서도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이드를 좀 주고 싶습니다. 네. 자세하게 보완점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이 궁금합니다.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살펴보겠습니다. 정주원 선생님과 안성환 선생님은 전남대 생물공학과 창의인재종합 전형, 이정영 선생님은 가천대 식품생물공학과 가천 프론티어 전형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정주원 선생님과 안성환 선생님 두 분 모두 우리 학생이 희망했던 대학이죠. 전남대 생물공학과 창의인재종합 전형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정주원 선생님, 추천 이유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전남대 같은 경우에 이제 생명공학과 창의인재종합전형은 1단계에서 400을 뽑습니다. 학생부 40에 서류 60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에서 1단계 80에 면접 20인데요. 우리 학생이 이제 가장 추천하는 것들은 어쨌든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국수, 영탐, 세계영의 합이 1등, 11등급입니다. 근데 이 점수가 상당히 높은 점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보통 최저를 만족하는 그 율이 30에서 한 40인데 수능이 어려워지면 더 되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은 이보다 더 떨어질 수 있죠. 모집 인원이 전체 5명으로요. 작년도 경쟁률은 8대 1입니다. 만약에 최저를 맞춘다면 이 경쟁률은 뭐 2, 3대 1로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충분히 지원 가능하고요. 교과 90에 출결 10으로요. 반영 교과는 국수 영과입니다. 평가 요소는 인성이나 학업적 수행 역량, 그다음에 면접은 인성하고 역시 학업적 수행 역량인데, 제가 추천한 이유는 작년도 합격자가 2.67등급입니다. 근데 우리 학생이 3.69등급이니까 만약에 정말 최저를 마치고 3학년 때 이 내신이 조금 더 한다면 충분히 합격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평가하는 역량이 학업적 역량과 인성적 역량과 이제 면접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인성적 역량에 대해서는 우리 학생이 봉사도 잘하고 학교 생활도 되게 열심히 했다는 것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요. 면접도 본인이 이제 고민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 면접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학업적 수행 역량에 대한 전공 준비도나 아까 독서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때 이 부분을 좀 관리를 잘 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정전 선생님, 또 다른 추천 전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그 이제 추천 전형 하면 인천대 이제 생명공학과 자기 추천 전형입니다. 1단계 3배수로요. 서류 100에 이제 2단계, 1단계 60에 면접 40입니다. 모집인은 14명이고요. 작년도 경쟁률 12.4대 1입니다. 지금 학생부는 뭐 가중치가 없고요. 수학, 영어, 과학이 4대 3대 3입니다. 우리 학생 국어의 내신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배제한다는 거를 좀 따지면 내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고요. 역시 전공 적합성, 자기 주도성, 발전 가능성, 그다음에 인성 사회성을 봅니다. 그래서 면접은 이제 일반 영역을 보는 게 뭐 학과별 이제 질문을 통해서 우리 학생이 정확하게 정말로 학생부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걸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것, 또 인성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또 전공 영역은 이제 계열별로 공동 출제 문제들이 있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문항들은 아니고요. 정말 제대로 공부했으면 충분히 답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추천한 이유는 작년도 합격자가 2.224등급입니다. 그래서 조금 모자라긴 한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1단계를 통과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인하대 이제 생명공학과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요. 1단계 3배수에 서류 100입니다. 1단계 70에 면접 30으로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수능을 뭐 지금처럼 그래도 성적 향상이 된다면 관계없는데 혹시 모르니까 이제 최저가 없는 것들을 좀 봤고요. 모집 인원은 12명으로요. 제가 추천한 이유는 합격자 평균이 2.5등급인데 역시 이것도 이제 내신을 좀 올리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인하대 같은 경우에는 좀 이 활동 영역을 좀 많이 보는 대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인성인 부분, 의사소통 능력, 사회, 공동체 의식, 봉사 성실성, 그다음에 지성은 기초학력 능력, 교과 이수 능력, 자기주도성입니다. 적성에 대한 거는 전공 적합성, 창의성 응용력,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시 앞에서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인하대나 전남대, 인천대들이 거의 준비하는 것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충분히 같은 선상에서 좀 해주신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신을 올리는 게 중요하겠군요. 정전 선생님께서 전남대, 인천대, 인하대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인하대 입학 사정관께서 직접 합격 팁을 전해주셨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생명공학과는 공대 중에서도 전통적인 인기학과인 만큼 착실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인하대의 학생부 종합전형평가는 지성, 적성, 인성 세 가지의 요소를 고루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자는 이 세 가지 요소에서 자신의 장점이 고루 드러날 수 있게 평소 학교 생활을 중심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지성적인 측면에서는 전반적인 교과목에 대한 내신 관리에 신경을 쓰고 상황에 따라서는 전공 관련 심화 교과를 이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적성적인 측면에서는 학생이 지원하려는 생명공학과가 대표적인 미래지향적인 전공이고 또 세부 전공으로 들어가면 타 전공과의 융합적인 성격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넓은 안목을 가지고 다양한 진로 개발 활동이나 독서 활동 등을 하면 좋겠습니다. 인성적인 측면에서는 협력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시되는 만큼 학교 수업이나 동아리 활동 등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실시 예정인 2018학년도 인하대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인하 미라 인자와 학교 생활 우수자 두 개 전형에서 1,309명을 선발합니다. 선발 인원이 늘어난 만큼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 학교생활 잘 마무리해서 모두 좋은 결과 얻었으면 합니다. 네, 인하대 입학사정관 인터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학생에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정현 선생님께서는 가천대 식품생물공학과 가천 프론티어 전형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 이유 말씀해 주시죠. 예, 가천대 그 식품생물공학과 가천 프론티어 전형으로 제가 추천을 해줬는데요. 1단계에서 역시 4배수로 서류 100으로 해서 뽑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50과 면접 50으로 선발을 합니다. 실제 그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이유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그런 학과가 사실 가천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예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했다시피 생명공학이라든가 또는 화공이라든가 이런 쪽은 경쟁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인기학과고요. 그래서 그런 학과보다는 좀 더 경쟁률도 좀 더 낮고 그다음에 합격자 성적도 좀 더 낮은 그런 학과인 이 식품생물공학과를 제가 추천해드렸는데요. 전년도 우리 학교 그 학생 성적을 보니까 그 3.69등급인데 이 가천대학교 이 전년 2016학년도 합격자 70% 컷의 성적을 보니까 3.26등급이에요. 그러니까 70% 컷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밑에 30%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3.69등급이라서 아마 약간 좀 부족하게 좀 보이지만 사실은 생명공학 성적 향상된 점이 좀 굉장히 눈에 띄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교내 탐구대에서 상도 받고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할 때 충분하게 도전 가능권에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학생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상담을 자세하게 해주셨는데요. 어땠어요?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좋았어요.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을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